저희 지금 뒤에 보면 우리 사장님 차량 두 대가 지금 돼 있는데 하나는 아록스 130 차량은 지금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네네. 볼보 F230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아록스는 지금 작업이 다 끝났어요. 네네. 요거는 지금 어떠한 게 지금 작업이 끝났죠? 요거는 뭐 에어컨 뭐 썬팅. 에어컨은 천장에 있는 에어컨. 네,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썬루프 자리에 차량용 에어컨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차량용 에어컨. 그리고 뭐 썬팅. 아, 썬팅. 네. 네. 그리고 CCTV. 아, CCTV. 네, 네, 네. 카메라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6개. 6개. 엄청나네요. 그럼 네. 이거 블랙박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아, 블랙박스도 모니터, 되고 네, 모니터로. 그렇죠. 그럼 모니터가 인치가 어떻게 되죠? 모니터는 14인치. 14인치. 어우, 상당히 크네요. 네. 아,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전체 이제 바닥 그 방음 매트라고 그러죠, 저희. 아, 방음 매트. 네네. 그러니까 벤츠 아록스니까 벤츠 마크가 들어 있는 가죽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거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네네. 아, 보면 작업이 마무리가 다 된 거죠,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저는 이게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니까 네네. 지금 실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네,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가시죠. 이 기존에 이 130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또 이렇게 원래는 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저희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손님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렇게 뒤로 매립을 하는 또 작업을 또 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수납장 같은 것도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수납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안 돼 있어요, 가죽이. 가죽 시트까지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그리고 냉장고가 원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 이제 홈이 파져 있어요. 보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닥도 다시 하고, 방금 청소도 하기 쉽고. 이렇게 또 CCTV. 이렇게 모니터가 14인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녹화, 주행하면서 보기도 하고, 녹화도 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위에는 여기 천장 에어컨 매립형 썬루프가 원래는 있는데 썬루프 자리에 그대로 천장 에어컨 그대로 뭐 잘라내야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볼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DC 에어컨이라 배터리가 만약에 낮아지면 또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까지 다 들어갑니다. 안에는 루마 썬팅으로 저희는 작업을 했고 안에서 밖을 보면 되게 선명도가 좋거든요. 로마 썬팅이 좀 선명도가 되게 좀 좋은 편입니다. 뭐 CCTV야 뭐 기본적으로 뭐 블랙박스 기능은 뭐 그냥 기본이고 주행하면서도 이렇게 뭐 6채널 카메라를 달았거든요. 저희가 6개의 카메라를 주행하면서 다 보기 때문에 운전하시기도 편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CCTV는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바닥 같은 거는 뭐,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일단 차에 타면 솔직히 뭐, 좀 기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벤츠 차인데, 예.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좀 안 해놓으면 그런 느낌이 좀 안 나요. 그래서 깔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되죠.